다가하오. 안녕하세요. 완전 홍콩의 키키입니다. 오늘 재미있는 예술 작품을 보러 온 거예요. 근데 여기 그림만 아니라 게임이랑 기념품도 있대요. 당장 우리 가이드 라이언을 따라 가볼까요? Let's go! 이 예술관은 3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여기에 있을 거예요. 이 자세를 보면 어떤 작품인지 아세요? 바로 아담의 창조! 아니다! 라이언의 창조네요. 이 2m 넘은 그림이 정말 굉장해요. 라이언의 창조만 아니라 여러 개의 명작품도 이곳에서 찾을 수 있어요. 렘브란트의 자화상 그리고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에서 라이언과 네어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신기해요. 그래도 인스타샷을 부족하면 이 채색화 거리에 가보세요. 색깔이 알록달록한 벽화가 엄청 예뻐요. 모델을 하고 있는 어피치를 봐봐요. 장난스러운 표정이 너무 귀여워요.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지가 뛰어난 재질이 있는 것 같네요. 구경하기 후에 예술 창작을 직접 해봐야죠. 이 게임은 라이언이 건너주는 펜을 잡으면 돼요. 가만히 잡으면 채색도 잘 나온 거예요. 너무 잘 나와서 스테큰 상품을 받았어요. 마지막에 여기만 있는 한정판 기념품은 싹 다 사러 가야죠. 이번 한정판 티셔츠가 큐피드 어피치와 나폴레온 라이언이 있어요. 직접 만드는 폰케이스도 놓칠 수 없는 아이템이에요. 카카오 상점에서 약 300개의 다양한 상품을 찾을 수 있어요. 카카오 프렌즈의 팬 여러분, 한번 보러 오세요.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. 카카오 팬즈랑 만날 수 있고 한정판 기념품도 살 수 있으니까 다음에 완전 홍콩에 봐요. 안녕.